노키오라는 분의 질문은 두 개가 한꺼번에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불살머니는 다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빌던 집안 할머니가 신으로 되어 오시는 건가요? 올 때 그 위에 신한테 허락받고 오는 건가요? 스스로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갔다 할 수 있나요? 이 질문하고요. 불살머니는 그냥 많이 빌던 할머니인가요? 무당했던 할머니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 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한 질문 같아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불살머니라고 하니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이 빌든 할머니다, 봉들이든 할머니다, 돌을 닦든 할머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빌든 할머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전 세계 어느 할머니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닌 어떤 사람도, 목사도, 스님도, 중도, 날라리도, 땡땡이도, 철학관도, 손금쟁이도, 아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어쩌면은 도둑놈도, 사기꾼도, 살인자도 빌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도둑놈은 도둑질하러 가면서 잡히지 말아야지라고 빌어요. 사기꾼은 사기꾼 사기를 치면서 오늘 이 사기를 잘 쳤으면 하고 빌어요. 이 세상에 자동차 영업사원은 자동차 오늘 많이 팔았으면 하고 빌게 돼 있어요. 빈다는 게, 여러분들 빈다는 게 반드시 물 떠놓고 항아리 앞에다 놓고 우물에서 이렇게 해놓고 조항에다 물 떠놓고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목사가 십자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당에서 비는 것만 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가 응애함에 태어나는 순간 배가 고프면은 엄마 젖이 먹고 싶다 빌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강아지가 배가 고파도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주인이 강아지한테 기다려 라고 해도 저 주인이 기다려를 빨리 하지 않고 나한테 간식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 강아지조차도 빌어. 비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다 빌게 돼 있어요. 빌든 할머니라고, 여러분들이 빌든 할머니라고 규정을 해버려서 그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들에게 오늘 할머니들이 반드시 공들이든 할머니, 빌든 할머니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반드시 무당을 안 했어도, 스님이나 절을 했어도, 목사나 교회를 했어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던 할머니들도 절에 열심히 쌀 갖다 퍼주고 중들한테 갖다 보시하던 할머니도, 그 다음에 그냥 시장에서 배추 팔던 할머니도, 생선 팔던 할머니도, 여러분 할머니는 다 불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집에서 죽으러만 평생 살면서 우리 애새끼 배고프지 않을 말라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주고 그런 할머니들도 돌아가시면 여러분한테 불살머니로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들이 빌든 할머니, 공들이든 할머니라고 여러분들이 규정을 안 했냐 이게야. 다만 그래도 어디 가서 정해놓고 행위를 하던 할머니들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신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올 확률이 많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비는 행위를 더 하는 것 뿐이지, 이런 할머니가 반드시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한테 공 안 들이던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다 공 들이고 다 빌었지. 그 빈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보통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은, 여러분한테 오는 할머니가 그냥 막연하게 꽃갈 쓰고 오는 것 같아. 또 어떤 할머니는 그냥 하얀색 옷을 입고 오는 할머니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그냥 쪽머리를 하고 오는 할머니도 있어. 어떤 할머니는 가끔 염주를 손에 들고 오는 할머니도 있어. 어떤 할머니는 조항에서 막 물 떠놓고 비는 것 같은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분도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우물가에서 물 떠놓고 빌든 얘기를 내가 집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도 와. 근데 이 할머니가 오면은 내가 그냥 느낌상 우리 할머니가 비는 것 같은 모습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불살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여러분들 진짜로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리꽃 받기 전에부터 그냥 나한테 할머니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꽃가루를 쓰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하얀색 옷 입은 모습, 이런 모습을 쪽머리나 염주나 주황이나 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불살머니라는 말을 안 해. 내가 불살머니다라고 안 한다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리꽃을 받는 날이나 내리꽃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는 할머니는 불살머니야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이 이거는 학습하는 거야. 학습. 배우는 거란 말이야. 배워. 학습. 배우는 거지. 여러분 할머니가 불살머니라고 안 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살머니라고 쓸 때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살머니라고. 불살머니라고 쓸 때 이 일사자를 써서 불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스승사자를 써서 불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선비사자를 써서 불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불살머니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때 일사자를 쓰면은 부처님 일을 하는 건지 부처님 일을 도와주는 건지 이런 개소리 하는 선생들이 있고 부처님의 스승사자를 쓰면은 부처를 스승이라고 하는 건지 부처를 스승으로 모시게 다니는 건지 이렇게 개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고 부처가 선비인지 여러분의 할머니가 부처를 선비처럼 사는 건지 이런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선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불사라고 할 때 집사자를 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할머니가 그냥 부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을 섬기고 살았다. 하늘을. 이 불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이 그냥 하늘이나 부처나 같은 느낌을 갖고 사는 시절이 있은 그런 슬픈 역사 속에서 이런 이름이 만들어진 것 뿐이야. 근데 이거 역시도 인간이 지은 이름이야. 불사라고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이 알아요? 진짜로는 모르잖아. 진짜로는 불사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거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쓰면 어떻고 저렇게 쓰면 어때? 우리 할머니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안에다가, 신당에다가 글문이라고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글문. 근데 이 글문이라고 걸어놓으신 분이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써서 있는지, 이렇게 써 있는지 한번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불살문이라 한 번으로 쓰면은 이렇게 썼는지 정말 기억이나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불살문이 그러지. 그 불살문이는 공을 들였나 곱살문이는 빌든 할머니인가 불살문이 어제 신이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여러분의 할머니란 말이야. 그냥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할머니가 꽃가루를 썼으면 어떻고 염주를 들었으면 어떻고 하얀색을 입었으면 어떻고 쪽머리를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고 여러분의 할머니가 어디다 빌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행위를 안 해도 다 빌었단 말이야. 그 빌은 거를 빌된 할머니를 왜 공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냐고. 뭔 공을 들여? 돈은 뭔 돈을 닦고. 여러분 할머니가 뭔 돈을 닦고요. 내 새끼 배고프지 말고 밥 먹고 살으라고 했거지. 이 출발점을 바꾸지 않으면은 왜 무당이나 스님을 하든 할머니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못 온다고 생각하냐고. 교회 새벽기도에 열심히 다니던 할머니가 불살머니로 와요. 여러분들도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던 여러분들도 무당이 되잖아.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할머니야 그냥 우리 할머니야. 뭔 놈의 불살머니고 대신 할머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란 말이야. 우리 할머니. 거기에 덧붙여서 이분의 댓글처럼 할머니가 신으로 돼서 오는 건가요? 허락받고 오는 건가요? 스스로 왔다 하늘로 다시 갈 수 있나요? 이 부분 역시도 정말로 이 무속인 여러분들이 우리 무속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요건 다음 편에 해드리겠습니다.